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아멘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외울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얼굴을 배울 때 그렇습니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 배우리 당신을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넘치 주님의 은혜 넘치네 이 자리를 축복합니다 드려 고백하네 주님께만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할아버지 아멘 찬양받기 앞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전으로 날 이끄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전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진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자해 주셔서 주의 임재가 하나님 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셔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온전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이
충만해 주시옵소서.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히,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찬양받기 없다가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주 사랑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진정으로 경배. 예수 이름 높여 오르시오.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 주 예수보다, 예수보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아멘. 그 큰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자유함을 허락하셨죠. 한 번 더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자유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노래 하지만 이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마녀와 같은 새길 걸어갈 때도 그때도 정말 고백하시나요?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또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 가는 길 험하지 아멘. 고통이 따를지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백되길 원합니다. 목에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둠 날이 다가와 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찬양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님을 주시면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로 만족시키니 부정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삶을 채우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 사랑 그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아멘. 부족함 없네.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모든 길을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 뜻 안에, 안에 나 살아가리,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은 아멘. 영원해.
여러분의 고백으로 내가 믿는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대신에. 기도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을 향한 동일한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앞길과 그 평안과 그 모든 삶의 건강과 우리의 가정을 모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문제들,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고백을 축복합니다.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굳게 선 정말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소망하네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족 간에 정말 깨어진 관계들이나 정말 불화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사랑으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이 정말 공개한 자, 그들을 모두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함은 세대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홀로 흠양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시간을 통해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깨달아 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 일일병원이 오늘 2부와 3부 예배 후 3층 의료선교회실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만나 일일병원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세워가기 위한 의료인들의 참 제자되기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만나의 의료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월 어버이주일을 맞이해 장로선교회에서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무료로 제작해드립니다. 오늘 1, 2, 3부 예배 후 7층 세미나실에서 촬영이 진행됩니다. 다른 준비물들은 없으며 정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파구스의 후원으로 어버이 주간을 맞아 70세 이상 어르신들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각 교구장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실에서 마련한 치유와 회복 특별 세미나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신간도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출판기념 저자 사인회가 5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보문고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부모라는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과연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으신지요.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부모가 되는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교부를 섬기는 김영선 목사입니다. 봄인 듯한데 벌써 여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은 좀 세우고 계시는지요? 좀 이른 듯 하지만 저희 해외 선교부에서는 여름 단기 선교사를 벌써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만나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함께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으로 또 중국으로 카자흐로 태국으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우리 만나의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여름을 기억될 만한 그런 귀한 사역을 하며 보낼 수 있는 참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스하고 행복한 5월 만청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5월이라 봄이라 그러는지 좀 입맛이 좀 없어서 밥을 좀 억지로 먹고 있는 중입니다. 밥은 억지로 먹는데 살은 계속 찌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주차 봉사를 좀 하러 나가서 시청 앞에서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창문을 열고 목사님 살 더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좀 입맛이 없더라도 열심히 잘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봄이라 날씨가 따뜻해지고 마음도 우울하고 그렇게 된다고 뭐 식사 거르시고 그러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나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신간도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책이 출판됐습니다. 기념 저자 사인회가 5월 15일 토요일에 교보문고 잠실점에서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출판하셔서 사인회를 좀 해봤는데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만 오시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다들 생각하기를 아, 그 교회에서 왔구나 하고 다 눈치를 채서 좀 제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책 사러 왔다가 사인 받고 가는 줄 알고 출판사 측에서 좀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건 다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셔서 직접 사인 받으시고 책을 사시면 또 유익한 시간. 그 기회에 여러분들 좀 오랜만에 서점도 좀 가시고요. 따뜻한 5월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만청의 첫 번째 교육 프로그램인 크리스천 베이직스. 우리 만청에 들어오시면 제일 기초 공부반인데 16기가 신청을 받습니다. 15기가 지금 열심히 이제 다음 주면 종강을 하게 되고요. 수료를 하게 됩니다. 5월 23일 주일부터 9주 동안 매 주일 12시부터 1시 3부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 8층에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크리스천 베이직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인턴도 되시고 또 리더도 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그런 교육입니다. 무슨 리더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 만청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될 교육이다 이렇게 아시고 아마 이번 15기가 굉장히 재밌었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여행도 갔다 오고 또 매 시간마다 풍성한 간식과 음식도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회비를 만 원씩 내는데 만 원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이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누군가의 아들, 딸 혹은 뭐 어머니들도 좀 오셨고요.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도 몇 분 계시는 것 같고요. 다 누군가의 형제고 자매이고 다 그러신데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5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에 우리가 너무 좋은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딸이며 동시에 어머니이시고 또 한 목사님의 아내이시며 그리고 또 당신도 목사님이신 분. 오늘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와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미국 최고의 신학교 중 하나인 웨슬리 대학에서 부총장을 맡고 계신 우리 신경진 목사님 우리 모시게 될 때 여러분들이 힘차게 박수로 우리 만나의 박수로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경진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소리 지르기 너무 힘들까 봐 뛰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만나의
환영 만나의 박수 내가 시간마다 감동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오면 나도 그렇게 환영해 드릴게요. 예. 만나 앞에서 반갑습니다. 2층도요. 예. 아침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예. 다른 마음으로 또 다른 분위기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한국 교회들, 연합감리교회 안에 한국 교회들이 모여서 한인 총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설교하려고 택했던 그 본문을 오늘 그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봉독 안 됐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그냥 하면 화면에 나와요. 예, 제가 이 386 시대라 죄송합니다. 그 본문을 택하고 나서 혼자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설교를 전개시킬까 하다가 어떤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기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나와요. 이 전체 이야기를 사실은 사람들은 나사로 이야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마리아 이야기라고 잡았어요. 나사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나사로가 한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밖에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마리아에 오늘 초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마리아답지 않은 일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적에 즉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왜 이 마리아는 집에 앉았을까? 자기 동생 나사로가 아프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러 갔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고 그동안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죠. 오라비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랬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여러 사람한테 이메일을 쫙 보냈어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나러 나오지 않고 집에 있었을까?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본래 마리아가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알았을 적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를 사갖고 가서 한순간에 부어버린 과감하고 적극적이고 대담한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소극적인 행동을 했을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이 대충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대답은 삐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죽어간다고 빨리 와서 살려달라는데 빨리 안 오시고 죽은 다음에야 나타나시는 거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딴 사람도 아닌 내가 오시라 그러는데. 이래서 삐졌다는 거예요. 사실 좀 그래요. 사랑이 큰 만큼 상처가 크죠. 관계가 좋았던 만큼 또 속상하는 것도 큰 것 같아요. 두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은 뭐냐면 too late.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실 거야? 나사로는 벌써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러 나가본들 무슨 변화가 있을 거야? 나가나 마나지 이젠 소용없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내 대답은 뭐였냐 하면은 내 대답은 난 아닐 거야 였어요. 예수님이 만나러 온 사람은 내가 아닐 거야. 예수님께 중요한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아닐 거야.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나 아닐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대학을 여기 한국에서 다녔었는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뭐가 그리 급했는지 시집부터 갔어요. 결혼하고 나서 막 좋아가지고 뛰어나오니까 우리 학장님이었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래 결혼은 철모를 때 하는 거다.
그래서 정말 철 모르고 좋아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렇게 좋아만 할 일들은 아니었더라고요. 우선은 결혼하면 아이가 생긴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남편은 전도사, 나는 아기 임신했고 그리고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 하나 낳고 또 하나 낳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먹을 거는 더 없죠. 이런 상황에서 참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 돈을 아끼는 것이 참 저한테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시장 갈 적에 버스 타면 되는데 한 서너 정거장 됐어요. 근데 버스비 아끼려고 이제 아이 하나는 손 잡고 하나는 업고 이러고 시장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장을 보면 이제 한 손으로 이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 아기 잡고 한 손으로 장바구니 들고 그러면 뒤에 이 업은 아이는 받칠 수가 없어서 그냥 가야 되는데 얘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보 엄마라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몇 발자국 가면 얘가 흘러내려요. 그러면 다시 이거 풀어서 다시 업고 또 몇 발자국 가면 이러고 그러니까는 시장 한번 갔다 오려면 몇 시간씩 걸리면서 그렇게 시장을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아유 오늘은 그래도 버스 탄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는 거죠. 장 봐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타면 이제 큰애 올려놓고 장바구니 올려놓고 그리고 나는 이제 아예 업은 채로 버스를 이렇게 타려고 그러면 그때는 기사 아저씨들이 지금처럼 참을성과 친절성이 결여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타기도 전에 그냥 휑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타다가 말고 그냥 가가지고서는 아무데나 가서 넘어지는데 어떤 때가 제일 창피했냐면 낯선 남자 발 앞에 가서 넘어졌을 적에는 참 창피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가 가졌던 생각은 난 아니야, 난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죠. 나는 영어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남편을 공부시켜야 되니까 내가 미국 가서 접시를 닦든 청소를 하든 해갖고 남편을 도와서 남편을 공부시켜서 금이 환향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도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워냐 하면 미국에서 유학생 너무 부러워요. 유학 온 사람들. 나는 유학 가는 뭐 이렇게 준비하고 막 어느 학교 갈까 하고 막 어디 가서 살까 뭐 무슨 준비할까 뭐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가가지고서 드디어 내가 꿈꾸었던 대로 접시 닦기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접시 닦기도 쉬운 게 아니더군요. 일단은 그 제 신체적인 그 조건 때문에 남들 닦을 때 뭐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들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접시 닦겠다 그랬더니 너는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냐니까 넌 너무 조그매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가 이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그 8년을 접시 닦기를 했기 때문에 프로페셔널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접시 닦기로 한 사람 안 나오면 때 갑자기 누가 필요할 때 날 불러달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 있었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내 생일날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앞치마를 딱 주는 거예요. 앞치마를 받아서 착용한 순간 왜 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랬는지 이해가 가요. 앞치마가 너무 큰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기를 가려야 되는 앞치마가 이렇게 딱 했더니 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접시 닦기를 시작했는데 거기 닦으러 들어가니까 또 어려운 것이 이 그 벨트 위에 쟁반 위에 이렇게 접시들이 쭉 해갖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맡은 접시를 얼른 빼가지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큰 접시를 맡았는데 큰 접시를 못 닦았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도 그거를 픽업을 안 하니까 맨 뒤에 가면 요거만 남으면 벨트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책임인가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은 잘릴 확률이 농후한 거죠. 근데 나는 지금 한번 억지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제가 맡은 접시를 다 요 앞쪽에다 놓으면 괜찮은데 쟁반 뒤쪽에다 놓으면 이 키가 안 닿는 거예요. 손이 안 닿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프를 하면서 그거를 하면서 내가 나는 키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더더군다나 큰 솥을 닦을 적에는 부엌에 있는 이 큰 솥들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닦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나는 엎드릴 수가 없어요. 또 키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솥을 닦을 적에는 들어가요. 수세미를 들고 들어가서 막 다 닦은 다음에 나 help me 그러면 뒤에 있던 키 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다리를 딱 붙잡아서 뽑아주고 그래서 이제 접시를 닦으면서 또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남편이 유학생이라서 유학생 스파우스 자격으로 남편 다니는 신학교에서 한 과목 얻어듣게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사실 한국에서 이 대학 다닐 적에는 내가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만 하면은 학교를 빼먹고 그 서울운동장 야구장에를 다녔거든요. 그때는 여자는 무조건 100원이었어요. 너무너무 여자들이 안 다녔었기 때문에 야구장 가고 배밭 가고 딸기밭 가고 이러느라고 참 공부를 안 했는데 여기 가서 한 과목 얻어듣게 되니까 이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여기 혹시 그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뒷문으로 가서 얻어듣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 사는 그 어떤 여자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에서 한국 여자 목회자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오하이오 시골이었어요. 그런데 LA에서 모임이 있다고 가보자는 거예요, 절 보고. 근데 나는 생각할 때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는 물론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직 신학생 1학년인데다가 이것도 한 과목 해보는 주제였기 때문에 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비행기표 다 대주고 먹을 거 다 대주고 그러니까 그냥 돈 하나도 안 내고 갔다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솔깃해졌는데 그것보다 결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꼭 가게 되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럼 가서 떡 좀 사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오하이오 시골에는 떡이라는 걸 안 파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 남편이 떡이 먹고 싶으니까 LA에서 이 회의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LA 가서 떡을 사오라고. 그래서 내가 이 떡 사러 LA를 갔어요. 가서 그 회의회를 갔더니 그때만 해도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대부분 신학생들이었어요. 모였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똑똑하고 어쩌면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말을 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다른 분들 말 잘하는 것을 감탄하면서 역시 나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떡만 사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잘 안 들리는 가운데에서도 공부를 하는 가운데 내가 듣기 시작한 것은 마리아에게 달려와서 얘기해준 마리아에게 얘기해준 마르다의 목소리였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 왜? 나는 여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는 바보 같은데? 이렇게 해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은 선생님이 너를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는 것이었지만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서 반신반의하고 망설이는 가운데 내 눈에 확 띈 것은 20절 말씀이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가면서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맡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 상황을 한번 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하고 아주 그 신학적인 토론도 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마르다가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집에 앉아있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으러 올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까지 마을로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올 때까지 나 같은 집에 앉아있던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것을 깨닫고서는 나도 서둘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접시 닦으면서 아이 둘 키우면서 공부하는 것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3일 합쳐서 3시간을 잔 적도 있었고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운전하면서 통학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졸릴 때는 막 정말 다리를 막 꼬집어가면서 운전을 해가지고 다리에 막 멍이 들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다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또 아파서 빨리 졸업을 해도 시원치 않은데 한 학기 동안은 또 병원에 입원해야 있느라고 또 막 늦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졸업을 늦출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마지막 학기에는 두 배를 들어가지고 억척스럽게 졸업을 했어요. 그 신학교에서 시카고에 있는 게렛이라 그러는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는 한국 여자로서 이제 처음으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스콘신 연회라고 그 시카고 위에 있는 위스콘신 주라는 데 있죠. 그 연회에서 또 한국 여자로는 처음으로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안수를 받던 날 한복을 입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 싶었고 내 스스로도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감독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난 아닌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나 같은 사람이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됐다는 것 그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안수는 받았는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내가 미국 간 지 3년 반밖에 안 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아직도 못해요. 그 한국에서 영어를 제대로 하고 간 게 아니라 왜 갔다 그랬죠 내가? 접시 닦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접시 닦는 데는 영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내가 맡은 교회는 미국인 교회고 부목사도 아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외국인 목회 경력도 하나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문화 분명히 모를 테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담임 목사로 절대 안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를 받아준 이 사람들이 나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감격이 좀 깨졌어요. 왜냐하면 알고 봤더니 문 닫으려고 그러는 교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감리사님한테 교회 열쇠를 반납하면서 우리 못하겠다고 교회 문 닫아달라고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1년만 더 해보라 그래서 내가 가서 말아먹었어도 별 지장 없는 상태의 그런 교회였어요. 첫날 부임하는 날 이제 아침 막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가가지고서 이제 막 설교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이렇게 목사 그 로브 있죠. 가운. 그거 이렇게 입고 막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때 우리 재단 이사장 교회 안에 있는 재단 이사장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제일 그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를 격려해 준다고 목사 사무실에 딱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딱 이렇게 허그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는
good luck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thank you 그러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딱 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break a leg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뿜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who's leg 그랬어요. 누구 다리를 뿜지를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쩔쩔매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브로드웨이에서는 good luck 그러면 그건 징크스가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break a leg 그러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good luck 그러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아 고맙다고 고맙다고 몰라서 미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분은 나갔어요. 이제 나는 그 강단을 향해서 가야 될 때예요. 그런데 또 난 아닌데 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양심 없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들의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응? 목사 부임하는 첫날이라고 와서 이렇게 그 잘해보라고 글럭 해주는 말도 못 알아듣고 누구 다리 뿐지를까 이렇게 대답하는 이 주제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임을 느끼면서 사실은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근데 도망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내가 부임하기 얼마 전에 그 위스콘신에서 아시아 여자가 처음으로 백인교회 담임이 됐다고 신문에 막 났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오늘 도망가면 그 한국 여자 도망가다 이렇게 또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을 못 가고 이제 강대상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아까 그 예배를 그 집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이 키가 계속 말썽이더군요. 강대상에 썼는데 강대상이 여기 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쓰던 강대상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렇게 가지고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마이크도 그러니까 이게 그 조그만 교회고 막 이러니까 마이크가 너무 커가지고 얼굴을 다 가려서 저쪽 사람은 내 얼굴이 안 보이고 나는 여기 가운데 하나도 안 보이고 양쪽 옆만 보여요. 그런데 이 옆이 전부 하예요. 그때 우리 교회 최연소 교인이 52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은퇴하신 분들만 몇 명 남아있는지 이런 교회에 가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교회도 아니구나. 나만 아닌 게 아니라. 설교는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왜? 미리 막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막 달달 외워가지고 하면 발음은 엉망이지만 그런 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회의는 참 영어로 하기 어려웠어요. 저쪽에서 뭐라고 물어볼지 내가 모르잖아요. 또 성경 공부 내가 가리키는 것까지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또 얼마나 질문을 잘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예상치 않게 들어오면 또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영어가 할 때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기도. 다른 거는 뭐 물어도 봐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아 하나님 잠깐 그 뜻이 뭔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한 번 기도하고 나면 등에 막 땀이 났었어요. 그래도 이제 몇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외워가지고서 이렇게 섞어가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제 교인들 아프거나 또 나이 많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을 심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갸륵한 뜻을 가지고 주일날 광고를 했어요. 내가 이번 화요일 날 그런 분들을 심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들 아는 분들 명단에 빠진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9시에 떠납니다. 이랬어요.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교회 사무실에서 출근하던 나는 심장마비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독거 노인들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영어로 딱 하나만 준비를 했거든요. 모든 집에서 똑같이 하려고. 자기네들끼리 뭐 전화해서 비교해 볼 것도 아니잖아요. 딱 그렇게 갖고 딱 기도를 하나만 준비하고 딱 출근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여러 명이 모인 거예요. 같이 신방 가자고. 그러니 내가 한 기도를 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다니겠다는데.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막 자다가도 악몽을 꿔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안 간다 그럴 수도 없고 갑자기 취소한다 그럴 수도 없고 가는 거예요. 첫 집에 가서 준비했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집에 가는 동안 나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준비하느라고 간신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집 가는 동안 하고 그때 뭐 아홉 집인가 다녔었는데 아홉 집 다 하고 나니까는 나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기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철없는 우리 교인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는 설교만큼 다양하고 은혜롭대요. 은혜롭긴 했을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때때로 막 종종 드는 것은 난 아니야. 나 정말 못하겠어. 난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난 아니야 뿐만 아니라 넌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난 아니야 하는 생각 가지신 분들도 가질 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에 대부분 내가 생각해서보다는 남들이 넌 아니야 자꾸만 그러니까 나도 난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안수를 받고 나서 처음 교육자 회의를 갔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이는 회의예요. 이럴 적에 이제 본당에서 목사님, 사모님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들은 회의하러 남고 사모님들은 주로 옆방에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맨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옆방에 가다가 남편이 목사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내가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예배 끝나고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래도 내 딴에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선배 목사님이 오더니 왜 옆방 가지 그래? 거기가 더 편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수 받은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만일에 남자가 안수를 받고 교육자 회의에 처음 오면 막 축하한다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박수 쳐주고 어떤 땐 선물도 주고 그리고 적어도 축도는 시키거든요. 그런데 글쎄 나보고는 옆방에 가라고 회의도 참석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난 아니야 이거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넌 아니야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뭐 그 외에도 많지만 이렇게 그 힘드는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를 버텨준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하나는 내가 부임하는 주일에 우리 교인들한테 설교한 내용이었어요. 그 설교할 적에 나는 그 마리아 향유 부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She has done what she could 그랬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그 여자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she has done what she could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그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참 미안했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아주 내놓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돼서 미안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경력도 없고 뭐 이러는데 목사가 돼서 미안합니다. 그 대신 내가 하나는 약속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여자처럼 이 마리아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게요. 그 대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능력이 없고 난 아니야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인들하고 한 약속을 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돼. 이를 악물고 이제 일단 해보자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얘기할 적에도 교인들이 그거 못하겠는데요. 안 해본 건데요. 그러면 내가 맨날 Let's try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지났더니 내 별명이 생겼대요. Pastor Try.
그래서 이 Pastor Try라는 별명을 가지고 막 이제 뭘 해보자고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또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제 교인들 보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래서 나가서 이제 막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젊은 부부들을 전도해 오면 한 주일 오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아가가지고 나 때문에 그러냐고 왜 안 오냐고 이제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그 교회에 주일 학교가 없다고 교회 학교가 없으니까 우리 애들 교육이 안 돼서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정말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최연소 교인이 52세인데 그래서 이제 직원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해도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 하는 얘기가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학교를 만드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데 애들이 어떻게 오나요? 일단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자고 누가 선생님 하겠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 손 들고 할머니 한 분 손 들고 그래서 이 두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아이들이 없는 가운데에서 주일학교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꼬셨죠. 교인들 집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교인들한테 전화해서 당신네 아들이 어디 사냐 당신 딸이 어디 사냐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뭐가 왔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그 사람들 갖다 주려고 그런다 뭐 이러면서 좀 그랬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 애들 막 방문해갖고 사탕 사갖고 가갖고선 꼬마들 꼬셔가지고서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 학교를 시작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선생님에다가 이런 목사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적에는 36명의 아이들이 모였었어요. 이러니까 교인들이 스스로 놀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Let's try 안 해도 자기네들이 스스로 막 Let's try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교회가 막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나도 막 신나는 거예요. 이제는 난 아닐 거야 이 생각 별로 안 하면서 막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이제 그때 한인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인들이 전부 합쳐서 97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9명이 우리 남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더 목회를 해도 이 교회가 자라봐야 97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맥 빠지고 막 이래서 해피해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위스콘신을 떠나서 워싱턴 DC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워싱턴으로 가면서 우리 남편은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고 나는 이제 다시 백수가 되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맡을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 연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나한테 교회를 주려고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와 있을 적에는 우리 남편 교회를 열심히 도와야지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남편 교회에 미국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중고등부 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전도사가 어느 날 날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학교에서 Dean of Community Life를 뽑는데 당신이 그거를 어플라이 안 해보겠냐고. 그래서 내가 그 말도 안 된다고. 하나 잊어버렸네요. 내가 그때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공부나 하자 이때 그리고 박사과정 들어가서 첫 학기를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웨슬리 디얼라지컬 세미널이에요. 그랬더니 이 학생도 이제 우리 학교 학생 석사과정의 학생인데 그거를 어플라이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 내가 지금 박사과정 1학년인데 어떻게 딘 자리를 어플라이 하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학교를 가가지고 점심에 우리 다른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학생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job application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아니 너 정말로 이거 나 해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막 이러고 웃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냐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얘가 나보고 어플라이 하란다.
그랬더니 우리 테이블에 있던 그 우리 박사과정 동료들하고 우리 교수하고 뭐라 그러냐면 해보래요. 그래서 내가 아, 안 될 걸 뭐하러 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쓰고 또 잘 되면 인터뷰까지 할 수 있고 이런 것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네가 계속 잡을 여러 군데 어플라이 하게 될 텐데 이렇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 그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써서 냈어요. 얼마 있다가 학교 총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만나러 오라고. 그래서 가서 만나봤더니 그 미국 학생 케빈이에요. 이름이. 이 케빈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총장님한테. 이 사람은 경력으로 보면 형편없겠지만 그래도 내 생각에는 학생인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딘을 잘할 것 같으니까 총장님이 한번 만나보라고 썼대요. 그리고 그 테이블에 있던 우리 교수 하나가 또 편지를 썼대요. 이 사람은 경력은 형편없지만 그래도 총장님이 한번 만나보라고. 이러니까 총장님이 이게 누군가 궁금해갖고 한번 와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총장님을 만나고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총장실에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파이널리스트 3명을 뽑았는데 네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3명이 뽑혔는데 일주일에 한 명씩 인터뷰를 한대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입에서 그냥 거침없이 튀어나온 말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예요. 하루에 6시간을 영어를 할 그 뭐 보케블러리나 이런 게 나는 안 된다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해 막 이랬더니 그 비서가 막 웃으면서 그럼 너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아 아니지 경험 삼아 해보기로 했지 6시간이나 경험을 쌓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래서 아니라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긴장하고 두려우니까 아침 굶고 갔죠. 그런데다가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그랬더니 밥을 주기는 주는데 그 학생들 대표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영어를 들으면 여기서 그거를 한국말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대답을 한국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또 영어로 바꿔야 대답을 하잖아요. 일은 이 얼마나 바빠요. 남들보다 두 배, 네 배 바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굶고 3시가 돼서 마지막 인터뷰를 할 적에는 정말 또 못 살겠다 막 이런 지경이 돼갖고 인터뷰를 끝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틀 있다가 연락해 주겠다고. 집에 와서 기다리니까 이틀 있다가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두 주일을 더 줄 수 있네요. 그래서 그러라 그랬죠. 뭐 내가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니 두 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총장님이 다시 보젠대요. 그래서 내가 아 나는 떨어졌구나. 왜? 됐으면 전화로 congratulations 그러면 되는데 오라 그러는 거 보니까 이 훌륭한 분이 내가 너무 불쌍해서 위로하실라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총장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명 중에서 자기가 두 명이 너무너무 탐이 나가지고 두 명을 다 뽑으려고 교수회의 거치고 이사회의 거치고 그러느라고 두 주가 필요했다고. 그래서 다 허락을 받아서 세 명 중에서 두 명을 쓰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막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나 막 이러는데 총장님이 한 사람은 Dean of Community Life, 하나는 쓰는 사람은 Associate Dean 이렇게 뽑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가 Associate Dean이 되나 막 이러면서 가슴이 이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총장님이 딱 하는 얘기가 나보고 Dean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드디어 정신이 돌아서 잘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딘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이상했지만 안 한다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아 미국 학교는 이렇게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도 막 딘을 만들고 이런 훌륭한 학교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없었대요. 그전에도. 그리고 아직도 없대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작년에 그때 나를 뽑아준 그 총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나를 뭘 믿고 뽑으셨냐고. 지금 2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어서, 도대체 왜 나를 그때 뽑았냐고. 아무 그 정말 학력도 안 돼, 경력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아주 그 즉석에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직감이었대요. 대단히 용기 있는 분이죠. 나 같으면 절대로 못할 일인데. 근데 내 생각에는 그분이 용기가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일이 가능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Dean of Community Life가 돼서 이제 딱 그 이제 웨슬리에서 공부를 해가면서 또 이렇게 딘을 해가면서 이런 생활이 시작됐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 막 논문 쓰고 이래가지고 드디어 졸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나하고 다 같이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식 때 왜 그러잖아요. 졸업장 줄 때마다 박수치면 너무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맨 뒤에 한 번만 박수치라고. 그래서 이제 몰아서 박수치는데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서 막 졸업장이 주어지고 있어서 내 이름이 불렸을 적에 이제 내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자리에 있던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왔던 학부형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 일어나서 막 그러고. 그래서 난 너무 놀랐어요. 근데 나보다 더 놀란 건 우리 남편이었어요. 자기 와이프가 그 갑자기 Dean of Community Life 뭐 이런 거 돼갖고 학교를 다닌다고 또 공부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쩔쩔매면서 하고 있을까 이렇게 안쓰럽게 생각을 했겠죠. 그랬는데 막 교수랑 학생들이 그렇게 막 그 성원을 해주니까는 너무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익히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앞문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 과목 해보러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뒷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는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었어요. 힘들었어요. 안테나가 24시간 올라가 있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또 도움이 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뭐든지 독창적이래요. 아무도 안 한 걸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는 사람들이 막 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하다고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역사를 모르잖아요. 어떤 일들이 사람들이 하려다 안 됐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해봐야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은 과거에 안 됐어도 다시 하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경험 때문에 기억 때문에 안 하는 게 많은데 나는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해제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잘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러고 나서 4년이 지나니까 나한테 그 부총장을 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나로서는 막 승진해? 좋아. 막 이런 생각보다는 나보고 왜 또 딴 걸 하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준비돼서 뭘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안수 받을 때도 그랬고 학교 와서도 그랬고 그냥 누가 나를 이렇게 들어다가 깊은 바다에다 확 빠뜨려 놓은 것 같으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수영은 못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막 머리를 물 밖으로 내놓으려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 Dean of Community Life 4년 해가지고 익숙해지고 뭐 좀 아는 것 같아서 좀 편안해질라 그러는데 아니 왜 날 보고 또 딴 걸 하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가족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는데 나 안 하려 그런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왜 그러냐요. 그래서 이제 엄마 뭐 힘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니네가 이제 티네이저인데 내가 니네한테 너무 잘못했다. 뭐 라이드도 못 해주고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니네들 라이드도 열심히 해주고 니네 위해서 좀 살아볼게 이랬어요. 그랬더니 좋아할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같으면 부총장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갖고, 허? 왜? 그랬더니, 엄마가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내가 정말 그랬었나 보다 하는 생각과 함께, 어이구, 얘가 이렇게 보고 있었네. 이렇게 주시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너 라이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운전할 거니까 엄마 내 걱정 안 해도 되고 동생은 내가 운전하면 내가 라이드 해줄 테니까 엄마는 그거 해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갖고 이제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얘는 철딱선이 하나도 없어갖고 엄마 언제 총장 돼갖고 총장 관저로 이사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얘는. 근데 이제 우리 남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트를 두 개는 얻었고 이제 나머지 보트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 대뜸 하는 얘기가 신경님 컸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지금까지 준비돼서 자격돼서 그렇게 모시자 간 적이 있느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지 않았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너희 가서 이거 해. 그러면 그냥 그거 가서 그거 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앉아서 뭐 안 해볼까 한다고 컸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 나를 탁 때렸어요. 아 맞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지. 뭘 내 생각에 이제는 애들 라이드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편해지고 싶고 이런 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이 마리아의 이야기하고 나를 아이덴티파이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난 아닐 거야 그래서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집에 앉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크니까 이제는 두 번째 too late 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시켰는데도 아 하나님 이거 나 뭐 나 말고 아니고 딴 사람 해도 되잖아요. 난 이제는 좀 편해도 되잖아요. 나는 이제 애들 좀 돌봐도 되잖아요. 이렇게 내가 건방을 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부총장 자리를 이제 받아가지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도 이런 경우가 한 번 더 있었는데 내가 4시에는 떠나야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기로 할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난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앉아 있었던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난 아닐 거야 아니면 too late 아니면은 내 생각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나를 집에서 나오게 했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왔어요. 여러분 오늘 모두 이 음성을 듣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가서 그 음성을 또 세계 방방곡곡에 전하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사는 것 같이 살게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니라 활동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하려고 할 적에 어려운 일이 또 닥칠 수 있어요. 실망 또 하게 될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 배신도 당할 수 있고 또 탈진할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또 두려워져서 나는 정말 아니었나 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럴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선 자기 막 힘들었었는데 예수님 어디 계셨냐고, 내 오라비 아플 적에 어디 계셨냐고, 왜 일찍 안 오셨냐고 막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도 그렇고 일을 하다가 앞으로도 그렇고 힘들어질 때는, 아닌가 봐 하는 생각이 다시 들 때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차피 우리 믿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잘 세울 수 있겠어요. 어차피 그분 믿고 시작한 건데 끝까지 그분을 믿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다음에 온몸을 칭칭 동여맨 상태대로 걸어나오는 그 나사로를 쳐다보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난 아닐 거야 하는 생각, too late, 뭐 모든 이런 어려움, 탈진, 실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칭칭 동여매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또 그런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자유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케 하고 이 온 세상을 자유케 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급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세계를 자유케 하는 당신의 사역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도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해마다 포기하는 게 한 가지씩 늘어납니다. 어렸을 때는 세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또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니까 많은 걸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저 아내도 저기 뒤에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늘 물어보면 항상 다 포기했다. 그럼 내가 뭘 하겠어요. 근데 저도 다르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이 나이 뭘 하겠습니까, 이만만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늘 입술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미 나 스스로 포기한 게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내 나에 대해서 포기했었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주님 이것 이것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히 역사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하시며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시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으시고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용기 내어 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힘들었음과 아픔을 들어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내어보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